아, 이게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한 장씩 만들어서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대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몇 분은 되게 좋겠지만 몇 분은 에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안에서 손재주가 다뭐 있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레오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뭐 하시지 않았어요? 아, 저희 집 미술학원 했죠. 와, 있다니까. 아, 그래서 진짜요? 가장 유력해요. 가장 예쁘게 만드는. 가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옆집이 미술학원이었는데. 재밌다! 전유백 1호가 아, 전유백 역시. 2호를 아, 옛날에 아파트에서. 네, 그 영향이 좀 있죠, 옆집이니까. 옆집이니까 영향을 좀 받았죠. 네, 아무래도 옆집 선생님이 계속 관여를 하시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아, 그럼. 오늘 또 옆집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네. 초대장 하셔야 되겠네. 잘 지내시려나? 종석 씨는요? 종석 씨도 뭐, 그쪽에 잘하신다 얘기 들었는데? 아, 네. 아, 저는 좀 미술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네. 아, 이거 뭐,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취미 없으세요? 뭐 체력 만들기라든지. 차력 만들기요? 네. 이 차력으로 뭘 만드는 거 아닌가요? 차력을 만들어? 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네. 잘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좋다, 좋다. 그리고 잘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다란이는. 아, 야, 길게 얘기하지 마. 글에 대간데.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글? 에? 정자. 아니, 서예? 서예, 서예. 음서체. 아, 그거. 캘리그라피를 어부로 삼고 있어서. 오, 몰랐어. 엄청나게 많은 영화에 이 야. 글자를 캘리그라피로 했어. 몇 차 돈 받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우와. 이런 죽여. 근데 다란 씨, 저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20분이니까 혼자 점차로 한자에 20분씩 하시면 안 되고요. 데시벨 네. 그것도 한 거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제가. 우리 데시벨 있잖아, 그거 형이 쓴 거예요? 얘가 쓴 거야. 야, 야, 오늘 기대가 되는데. 그럼 뭐 한산 뭐 이런 영화 다 했어요. 아, 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였지 또?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뭐, 다른 거. 되게 멋있는 거 많은데? 아니, 큰 영화를 하고 다른 거라 그러니까. 곡성! 대박이네. 왜 저를. 아무튼, 그럼 한번 슬슬 만들어 볼게요. 이게, 우리, 저, 진짜? 뭐, 우리 좋아하신 와, 팬 여러분들께, 데시벨 좋아하신 팬 여러분들께 진짜 이거 상품으로, 예, 경품으로 드린다고 그러니까. 네, 초대 한번, 초대장을 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형,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영화, 데시벨 영화 초대권을 드리는 거죠? 초대장이죠. 내일 개봉하니까. 예, 개봉하니까. 이거 내면 입장 가능해요? 이거는 아무 아무래도 제작사랑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예. 이게 저 추억이지. 받는 네. 분들은. 팬들의 기념으로 드리는 거죠. 저희가 또 진짜로 만든 거죠. 그렇죠. 한 20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들어갈까요? 예.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근데 여기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팬들도 있고. 형, 파란 게 쓰실 거예요? 아, 아니? 내 거야! 아니. 자, 그리고 가위도 있고. EBS 뭐 그거 같아. 네, 색종이 아저씨. 저기 종이 아저씨. 네모 아저씨. 되게 프로시네요. 아, 그럼요. 아까까지 되게 축 처져 계셨는데. 원래 네. 어디 아, 예, 빨리빨리 하고. 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좀 든든하죠? 네, 네, 든든하죠. 우리 스티커, 왜, 스티커 많이 이용해주시고. 아,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자유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네. 야. 우리 아니 다란 씨 표정 한번 지금 다란 씨 한번 찍어. 아유, 안 찍어 주셔. 다란 씨. 다란 씨 정말 심각하셔. 정말 심각하셔. 정말 심각하셔.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뭐야? 대나무 그리고 계셔. 네? 우리 중학교 때. 우와. 보이게 여기서 하라고요? 하고 보여준대요. 형 미술을 하셨네. 아, 진짜? 거기서 해? 나랑 거기서 하지. 맨안국주를 그리시는지 여기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난 친구 계시는데? 자, 백종희 아저씨는 무조건 이게 한번 접어줘야 돼요. 접어줘야 되고,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계속 얘기를 걸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색종이 아저씨로 채널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 우리 이제 하면서 살짝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인터뷰를 해주시죠. 네, 다란 씨 경우 다란 씨한테 카메라가 왔으니까 다란 씨는 네. 뭐 영화 찍어요. 다란 씨 꿈이. 오, 꿈이. 꿈이요? 꿈이요. 꿈이.
배우였었어요?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 아, 수능 네. 이번 수능 잘 보시고요. 아, 야 이게 스케치를 좀 해가지고. 잠수함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야. 아, 이게 20분 안에. 네. 귀엽네. 쉽지 않겠는데. 야, 이게 뭐, 스케치가 필요하죠. 저도 사실 아무도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저는 사실 미대 꿈이 뭐예요? 미대를 다녔어요. 실제로. 네, 어, 그럼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해요. 아, 진짜 실제로 미대 다니고, 어, 저 1학기까지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화실에 있었어요. 성적 네. 맞춰서 간 거구나. 아닌가요? 아니, 참, 저 형과 너무하시네. 성적 맞춰서 갔다니요. 아, 종석 씨 같은 경우, 요번 저기, 네. 데시벨 우와. 하시면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즐거운 것들? 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굳이 그 에피소드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네? 에피소드라. 어, 없어요, 없어. 아, 근데, 진짜, 작품 하시면서, 우리 레온 씨하고 그렇게 촬영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촬영. 저는, 사실 네. 그, 액션 씬이. 네.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점차 분량도 그렇고 액션씬도 막 이렇게 생기는데 네. 액션씬을 제가 되게 좀 겁내해요. 네, 네.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죠. 다칠까봐. 네, 네. 근데 선배님 덕분에 잘 했죠. 그쵸, 아무래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다시 하나요? 예? 네? 원래 다시 하는 거죠, 원래. 겁나, 이거. 뒷면에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야 이게 뭐 미대라서 그런지 스케치부터가 다르잖아. 뭔가 그죠? 예. 뭔가. 다르죠? 응? 오. 네. 오. 훌륭한데? 아직 하는 중입니다. 와 형. 우와. 우와. 캘리그래피. 아니 뭐 캘리그래피. 병훈이 형 왜 접혀요 이름? 그래도 덕담. 덕담 한마디 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아까 밑 그림만 쫙 해놓고 이걸 또 이렇게 해놔야 돼요. 초록색으로 색깔을 아. 이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만들다 보면은 여기 심취해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원래 그래요. 근데 뭐 또 얘기 안 한 대로 재밌잖아요. 심심하니 방송. 그죠? 심심하잖아요. 뭐. 어? 이거 동이 아저씨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도. 자, 이거를. 내가 또. 이게 사실 우리 추억 만들어진. 병훈이 형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다 조심해.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어 방구도 끼고 뭐 어렸죠. 뭘 꼈다고. 아니 그 세 분 그 무대 인사 되게 재밌게 돌고 오셨다고. 네. 그 뭐 재밌는 그런 일들 혹시 있었어요? 아 있었죠. 저희 그 그 횟집에 갔는데 저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얼마나 맛있어?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이름이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 저 한국어로 어떤 곡인지 모르는데 줄가자미라고 그랬나? 아 줄가자미. 예예 예, 줄가자미. 줄가자미. 역시 낚시왕. 예. 줄가자미. 근데 일어로는 이시갈이라고 훨씬 더 맛있는 또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근데 와 이게 고기가 얼마나 이 두꺼운 고기를 세 꼬시로 해가지고. 이게 근데 뼈가 그렇게 억세지가 않아요. 근데 고기에서 향이 나더라고요. 뭘 드셨는지 그분이 상했어. 어쩐지 다음날 배가 아프더라. 아유. 그래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무대 인사하면서 관객 여러분 만난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와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종영 인사 보면은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많은 얘기하던 우리 종석 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종석 씨는 왜 안 왔어요? 차은우 씨는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우리 박병원 씨가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아, 진짜. 인사를 했죠. 누가 봐도 거짓말을. 네. 그냥 재밌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아 재밌게 진짜 재밌었어요. 아 이번에는 또 무대 인사를 저희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가려하세요. 에이, 잘 가려야지 뭐. 2022년 아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 그럼 나는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에피소드도 있고 저희 영화가 잘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저는 인정합니다. 미남 배우들이 쫙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라지 부끄럽고요. 형 울어요? 죄송. 아무튼 아니 어 다나씨 같은 경우에 주먹을 꽉 쥐어? 네? 왜 주먹을 꽉 쥐어요? 부끄러워서. 아 예. 항상 은유가 옆에 있어요. 무릎 나와. 아 은유 씨. 저번에 항상 옆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은유 씨가 네. 뭐 많은 분들이 얼굴 잘생기신 건 뭐 제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연기를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연기를 하시면서 이종석 씨나 뭐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레원 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레원 씨 레원이 형이 도와줬다. 레원이 형 없었으면 어떡하냐. 아무도 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되게 섭섭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한번 있었죠. 한번 바꿔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종석 씨는 레원 씨 선택하고 레원 씨도 종석 씨 선택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저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저는 누가 살겠습니까? 아이고 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차은우 씨가 자기가 살겠다고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박병원 씨가 옆에서 서민 채용하시나. 그래서 참 재밌었죠. 네. 전 진짜 너무 살아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때 후일담을 못 들었었는데 왜 살아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괜찮으시죠? 저야 좋죠. 몇 살이에요? 뭐 10살, 9살, 6살인데 힘들 것 같습니다. 10살, 9살, 네. 6살 우리 또 영화 찍으면서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나는 우리 또 종석 씨 웹 아 이거 스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우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넘겨주세요. 스포니까 얘기를 못한 게 굉장히 많네요. 저랑 선배님이랑 처음 만났던 장면에서 네. 거의 애드립성으로 하셨었던 거죠. 그쵸 그쵸 우리는 그쵸 대본에 우리는 안 좋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메소드라니까 또 메소드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메소드로 해서 감독님이 컷 하면서 대본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 장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은 긴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난 합이. 옆에서 계속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합이 너무 좋았잖아요, 또. 좋았어요.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레원 씨하고 사실 코미디 연기 씬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많이 편집됐죠. 많이 편집됐어요. 네. 왜냐면 또 레원 씨하고, 레원 씨하고, 레원 씨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사실 연령대가 12세부터니까 많은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소화를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코미디 요소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레원 씨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애드립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레원 씨도 살짝 가벼운 그런 것도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있었죠. 제가 네. 가벼운 연기 한 번. 자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아 이제 끝날 때 됐나요? 5분 남아서. 네.
자, 정상훈 씨부터. 예. 네. 네. 아, 보여주는 거야? 그쵸. 자, 저는 이렇게. 아, 빵 터지는 데시벨. 자, 여러분 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펑! 나는 너무 관련 없이 썼네. 저는 핫핑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입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화이팅. 이번엔 좀 추워야지. 아, 우리 레원 씨. 좀 민망합니다. 그냥 제 사인해서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라고 제가 야. 쓸게요. 더군다. 썼다 지웠다 하더니 20분 동안 그걸 만드신 거예요?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자, 창은우 씨 기대됩니다. 아, 저는, 이거 돕니다. 저는 이미테이션 카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와, 귀여워. 저희 데시벨 잠수함. 이건 뭔가요? 이건 이제 폭발에 대한. 아, 이게 폭발이에요? 암시. 아. 이거 이때 개봉하고. 만화에서 나오는 빠직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빠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같이 있는 형들 그리고 네. 또 많은 또 같이 해주신 수많은 감사합니다. 별이 크기가 다른데 네? 우리 저 박경호 씨가 별이 굉장히 그러게요. 여기 조다란 씨가 굉장히 작아요. 조다란 선배님만 되게 조그만 별을 이거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의미는 전혀 없고요. 아, 의미 없어요. 그냥 네, 손에 집히는 대로 예뻐 예뻐. 네, 예뻐요 예뻐요. 예. 자, 우리 다란 씨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저는 와, 진짜 필리그라피 대박이다. 제목 쓰고 초대합니다.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 아니 그냥 배우들 이름 쓰고 이야~ 개봉 진짜. 날짜 쓰고 우와 이야~ 한번 진짜 보여주세요. 잘 안 보여요. 이야, 어우, 글자체가 네. 다르네. 우와, 고기다. 저 뒷면도 이렇게 야, 우리 딸이 한 것처럼 꾸며봤어요. 어, 팀커네. 와, 형 이번에는 형 연습한 거예요? 뭐 배운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혼자 연습하는 자기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 거 이게 약간 이걸로 네 저렇게 와 형 글씨 진짜 잘 쓴다. 데시벨의 리얼자가 이자가 같기도 해요. 자 저는 이제 작품이 나갑니다. 작품. 와, 와, 아 근데 이거 와, 배우신 와, 분인데 와, 야 아니 나무를 치시더라고. 대나무를 치시더라고. 와, 야 사군자 사군자 조선시대 이거 이거 여러분들 받으시면 액자에서 표고해서 걸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우 잘 주셨다 진짜. 저기 저기까지 낙관까지 사랑하며 형 낙관 낙관 보여주세요. 네 박병 이거 낙관도 있어. 낙관 내가 찍었어요. 근데 조영당 할까봐 지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예 데시벨 박뱅의 세계로 진짜, 여러분을 진짜 초대합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 사랑하며 살아요. 네, 주일 있습니다. 싫으나 헷갈려 죽겠어. 자, 어떻게 자, 마무리해야 자, 저희 뭐 끝인사 한 마디 돌아가면서 해야죠. 여러분 데시벨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데시벨 영화 데시벨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이제 내일 개봉하고 오늘 시사하는데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하트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안떨리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익숙해지셨네. 드디어 내일 개봉입니다. 맞아, 크리스마스 네. 때까지 걸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좋다. 네 11월 16일 내일 이제 개봉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데시벨 영화 극장에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자 풀샷을 쭉 하시면서 데시벨 자 다 같이 데시벨 하나 둘 셋 데시벨 화이팅 화이팅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